앉아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. 이제 1분 30초가 됐으니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뭐냐, 제가 최근에 이 여기는 몇 시냐, 아침 9시 33분 게다가 겨울입니다. 그렇다고요. 제가 단련 방송이라고 이렇게 딱 제목을 붙인 이유는, 이 최근에 제가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이 제 외모에 이 자신감이 또 붙어서 이 자존감이 몹시 상승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지금 높은 자존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, 아 이러면 안 되겠다, 나의 자존감을 좀 더 단련을 해야겠다 싶어서,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단련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, 아무래도 역시 나의 자신감의 근원지는 얼굴도 있지만 이 머리카락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장 자신감을 잃었던 첫 희뱅 시절, 네, 그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이야.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단련하고자 이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존감을 단련을 하겠다. 예, 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머리입니다. 예, 이 모습을 젊어 보이는 건 알죠. 물론 뭐 저는 잘생겼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이거 해도 잘생겼지만 그래도 이 저의 기가 막힌 이 외모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, 예, 그렇게 하려고. 사실 자신감 없어서 지금 필터도 키고 햇빛도 받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오늘 콘서트 끝나고 트위터로 셀카를 올리던지 하겠습니다. 이 메이크업 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.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. 안녕.